자, 오늘 이분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예. 소장님도 잘 지내셨죠? KDI에 계셨는데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리시고. 네. 그렇게 됐네요. 명예퇴직하신 건 아니죠? 네. 원래 KDI에서 쭉 이렇게 하시면은 그 뭐야 정부 요직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유, 저는 뭐 그런 주제는 안 되고요. 네. 학생들하고 호흡하는 게 훨씬 좋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KDI에서는 하긴 학생 가르칠 일은 없군요. 뭐 겸임 교수나 있어요. 이런 걸로도 KDI도 그 뭐 뭐 네. 뭐 스쿨도 있죠. 스쿨이 있어요. KDI, 네. 스쿨이, KDI 스쿨이 있어요? 예, 네, 대학원이 하나 있는데 대학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외국 공무원들이 주로 다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유가 이제 우리 지안파를 좀 양성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잘못하면 지안파가 아니라 불만파 있어요. 학점도 잘 주겠네. 아, 그렇군요. 자, 여튼 우리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이분이 또 워낙 경제 또 글로벌 경제 쪽에 네. 많이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일단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상황 이제 저희가 많이 좀 접했고요. 그럼 이제 판이 뭐 바뀌었다, 바뀐다 뭐 등등 말이 굉장히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만 우리 교수님 보시는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실물 부분의 위험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금융은 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반응이 나오지만 네. 실물 부분은 대부분 장기 계약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따라서 지금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이미 계약된 것에 근거해서 가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코로나19로 전 세계 실물 부분이 그야말로 셧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계약 단절, 공급 단절, 그다음에 계약 중단의 효과는 이제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지금 벌써 한 군데씩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군데씩 전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네. 얼마 전에 부산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네. 부산에 한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인데 규모감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아디다스에서 3년치 그 공급에 대해서 계약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생산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 물량 우리가 그냥 안 받을게. 그리고 위약금 다 물어버릴 테니까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라는 아, 그 심각하더만.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가 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실물 부분의 문제는 3, 4년 동안 계약됐던 거를 단절시키거나 네. 추가 연장 계약을 안 하는 건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죠. 사실 정부 사이드에서는 이런 실물 부분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주가가 꼭 실물 부분의 움직임과 꼭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는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실물 부분의 고용 문제라든가 가동률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인 중에 그 의류 쪽으로 뭐 아실 거예요. 의류 전 세계 이제 그 브랜드에서 의류 위탁 생산하는 네네네. 뭐 인도네시아라는 이런 공장 계속 이제 그거 설득하러 갈 수도 없으니까 전화로 제발 연장 뭐 그 파기하지 말죠. 파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거기서 셧다운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계약 취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는다. 네네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교수님은 그 정부의 대응이다. 맞습니까? 예, 그래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지금 온통 언론의 지면이 네. 코로나로 다 뒤덮여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바로 2017년 이후부터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있어서 경제 흐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가 더 중요해지거나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리더십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설명하는 데 더 주요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는 경제 로직이 있어라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예. 말 그대로 판을 바꾸기 위한 뭐랄까요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었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다루셨겠지만요. 유럽 같은 경우 사실 세계 3대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유럽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 뭐 가장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게 말 그대로
고령화되고 노후화되는 유럽을 어떻게 보면 다시 일으키기 위한 세원 확보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와 전쟁을 벌이기 직전이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도 직접적인 피해가 우발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9월 달에 OECD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 계속 개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말 그대로 100년 만에 조세 부과의 기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조세 부과의 기준이라는 건 원래 고정사업장 부과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우리 신과함께는 주사무소가 여기시죠. 여의도. 네. 예. 그러면 여의도 근처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뭐 부가세라든가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회사들이 자기 주사무소 인근의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가 2010년 이전인 국가들이 많고요. 예.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복지라든가 사회 부양 시스템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세원이 확보한데 말 그대로 창업도 잘 안 일어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만히 봤더니 유럽 전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좀처럼 내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팜 기업들이죠. 아마존,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회사들, 네. 구글 이런 회사들이 왜 세금을 안 내냐 봤더니 말 그대로 사무실이 유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이 없더라도 세금을 그들 회사에게 어떤 적정 이윤을 카운트하고 적정 이윤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국가가 새로운 세원 확보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 땅 뺏기, 뭐 남의 땅 뺏기 이런 싸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거는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왜? 우리 현대, 삼성, LG, SK, NC소프트, 뭐 넥슨 모두 이 과세 기준에 다 포함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까지는 삼성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유럽에 그 많은 휴대폰을 팔고 세금은 전부 한국에서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럽에 그 많은 휴대폰을 팔고 유럽에 있는 곳에 사무실이 없지만 어느 정도 과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이익에 대해서 유럽에 세금을 냈는데 왜 한국에서 또 내야 됩니까? 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정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령화, 초고령 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세원 확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을 수 없는 방편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긴다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여러 정부 지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자국의 제조 여건이라든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아지면서 밸류체인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부가 행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나 세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 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네. 앞으로 더 줄 것이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또 다른 이제 세원 확보나 아니면 자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방편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중견 기업들 중에서는 그동안 중국에 공장을 지어놓고 미국에다 갖다 파는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죠? 미국이 단일 소비 시장으로 제일 크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주판을 튕겨보니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엎어놓고 있는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네. 자사의 제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확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 회사들은 밸류체인을 지금 공장을 중국에 뒀던 거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냐면 말 그대로 멕시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는 나프타로 인해서 뭐 말 그대로 무관세고요. 예. 미국과는 교류협력이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몇 개 회사를 빼고는 전부 다 공장이 사실 멕시코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노리는 곳은요.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마저도 내가 지금은 한국 본사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에다 공장을 놔둔 것은 컨트롤하기 쉬웠던 것인데 이거 나도 발 빼서 이제 멕시코에 공장 지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대기업이 가면 따라가야 되는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밸류체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원거리일 경우에는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다 둔 것인데 우리도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발 글로벌 밸류체인을 바뀌게 만드는 공간적으로 이런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다가 있죠.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얘기잖아. 미국에서 물건 팔아먹으려면 미국에다 공장 짓고 맞습니다. 미국 부품 쓰고 미국 사람 고용해라. 그리고 이번에 뭐 반도체 같은 것들로 TSMC 보니까 바로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사실 그동안 미국에 있는 IT 가전회사들 역시도 네.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멕시코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멕시코에 생산해서 바로 미국 본토로 가져갔었는데 트럼프의 이런 기조들 때문에 미국 가전회사들조차도 야 이제 우리는 멕시코에서조차도 짐 싸서 미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샌디아고하고 네. 멕시코는 사실 10분 거리잖아요. 네. 아니 멕시코도 싫어해요? 트럼프는 예 무조건 미국 내로 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많이 갔지 자동차에서도 예. 많이 가고. 아...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신과 함께는 저도 뭐 아주 초기부터 이 프로님하고 절친이 돼서 그런지 정말 네. 애청자로서 네. 쭉 들어왔지만 우리는 좀 그런 건 있죠. 네. 왜냐하면 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 많이 토론자로 오시기 때문에 네. 상장 기업들이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주로 조망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농업이에요. 네. 농업은 국가의 펀더멘탈을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최근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농업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업을 무기화한다?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분업이 잘 되어 있는 파트가 사실 농업이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돼지고기의 생산에 공급에 32%는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예. 설탕 같은 경우는 브라질 한 나라가 전 세계 설탕의 50%를 공급해요. 그다음에 우리 버터류 있죠. 네네. 버터류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가 50%, 전지분유도 뉴질랜드가 50%. 전 세계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가 뉴질랜드 조그만 나라가? 예, 전 세계가 각각 자신의 입지적인 아. 위치가 가장 좋은 거에 특화해서 아. 말 그대로 그거에 대량 생산해서 해서 교환하고 그렇죠, 교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 기조라든가 각 국가가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 생기면 네네. 우리 식탁에 지금까지 이 식탁의 어떤 물가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이 농산물을 무기화해서 네. 야 니네들 우리 이거 물건 안 사? 아니면 네. 우리 쪽에 이런 거 관세 막 함부로 부과해? 그럼 우리 농산물 수출 안 해. 이런 움직임마저도 슬슬 불거지기 직전이었죠. 어허.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은 전 세계 제1등의 농산물 수출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중국에게 우리 농산물을 반강제적으로 떠안켰죠. 네. 이만큼은 사야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찰나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더욱더 대규모화되고 있었던 이 농업 부분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어떤 산업군에서 전 세계 랭킹 1등 기업, 2등 기업, 3등 기업이 전부 M&A를 한 산업군은 농업밖에 없어요. 1, 2, 3위가 전부 M&A를 뭐죠? 10년 안에 다 했어요. 뭐죠? 몬산토 대표적으로 몬산토가 바이엘하고 예. 인수합병 됐고요. 그렇죠. 2등이 듀폰하고 다우케미칼인데 우리는 여기를 석유화학 회사라고만 알지만 농업 관련한 회사에서도 분야에서도 2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등이 첸차이잔하고 신젠타라는 회사 두 개가 합병했어요. 예, 중국 회사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1, 2, 3등이 모두 M&A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진짜 전 세계에 팔기 위한 어떤 예. 공급망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문제가 뭐가 또 전개되기 시작했냐 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농산물 생산이 또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죠. 예. 네. 사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누가 재배하나요? 농민들. 농민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농민이 아니라 그 농민이 계절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아, 그렇죠.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입국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가장 대규모 농장을 경영해서 우리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거기는 트랙터가 농사를 짓는 미국에서조차도 농번기 때는 25만 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일손을 벌충하기 위해서 넘어와요. 아,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그래요. 아무리 대규모 공작을 하더라도. 아니, 프랑스 같은 데도 동유럽 쪽에서 많이 넘어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모든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의 차질이 조만간 유발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황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파리 시민들에게 프랑스 정부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지방에 가서 제발 일손 좀 보태주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원래 그 외국인 갑자기 이제 일시 귀국한 사람들에게는 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안 줬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벌충하고 있냐면 네.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네. 이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의 가족들이 한국에 같이 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은 원래 한국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비자가. 그런데 이분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허가를 해줬어요. 우리나라조차도. 자, 그래서 지금 각국이. 언제 얘기해요? 올해예요? 올해 얘기해요. 아. 네. 지금 농산물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이게 뭐랄까요. 좀 중장기화 될 경우 네. 농산물과 관련된 새로운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중국도 한국에 그런 비슷한 압박에 좀 냄새가 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저 김밥 천국 가서 김밥 한 줄을 4천 원에 사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넘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기여하고 있었던 바가 있었는데 김밥 천국이 4천 원씩 합니까? 예를 든 거죠 하나에. 아,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오늘 김밥 천국 매출 확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김밥 잘 안 드시나 봐. 아, 서민의 마음을 모르시네. 자, 그런데 중국마저도 2004년부터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로 바뀌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이제 자국의 식량을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일부 커터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네. 세계 쌀 수출 1위국인 인도 같은 경우는 쌀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요. 네.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동남아시아 국가의 쌀 수출국인데 쌀 수출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데 우리가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지. 먹는 물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먹는 거를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어떤 국가가 있는데 예. 우리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 국가에게 가장 압박하기 쉬운 것은 당연히 야 먹을 거 줄 테니까 우리 물건도 좀 사 아니면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제스처를 강하게 요구할 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예.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정부 사이에서 불협화음 딜들이 일어나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무기로 네 산업구조에서 우위를 점한다든가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끔 반대로 무엇인가 반강매 아닌 강매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거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슬슬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실제로 남아 돌아서 지금 뭐 다 앵기는 거 아니었어요? 예. 미국도 지금 저기 니네 왜 우리 저거 안 사니 대두? 어? 중국 막 남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쌀 같은 것도 남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분명 예.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뿐만 아니라 바로 지지난 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여기 여의도에서 예. 우리 농민들이 와서 지금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으니 하면서 사달라고 해서 시위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농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그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여기 와서 시위하신 농민들은 예. 자연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었어요. 예. 이 자연 농산물이라 하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투여하지 않고 우리가 재배하는 분들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의 이 재배 품목은 누가 수요하게 되어 있었냐면 학생들 급식용이었어요. 애들은 좋은 걸 먹여야 되니까. 아, 그렇더라고. 네. 그런데 급식에 못 팔면 그럼 이 농산물을 다른 일반 시장에 팔 수 있느냐? 그걸 팔죠. 국가에서 막아놨거든요. 에. 그렇죠. 그러니 이분들이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수한 에. 요소가 있었던 에. 거고요. 그리고 농산물은 반도체나 자동차하고 달라요. 갑자기 시장에서 야, 지금 배추 모자른데 뭐 모자른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자동차는 일주일이면 생산해서 줍니다. 공장 돌리면 되지. 그런데 농산물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 1년 걸리죠. 그죠? 따라서 지금 만약에 시골에 농가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다우캠이나 몬산토가 실제 다우캠 몬산토의 대규모 공장, 농사 짓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러 관리인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공장이 중단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아.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만약에 공급을 쉰다라고 하면 종자가 없네? 그렇죠. 아. 그 몬산토가 종자 만드는 회사니까. 그렇죠.
직접 재배도 하긴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그 가격 폭등을 어떻게 감내할지에 대해서 각국 네. 정부가 고민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 많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나눠준 것이 네. 서민의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생활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 돈 준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금 중앙은행조차도 추가적인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물가와 관련돼서 같이 또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어요. 네. 네. 몬산토 때문에 못 산다. 뭐 이렇게 이제. 아 근데 실제로 그 최근에 그 돼지고기 관련주 같은 것들 있잖아.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관련주들. 관련주라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 저 대량으로 해가지고 뭐 가공육하고 뭐 이런데 그런 많이 올랐거든. 네네네. 이베스 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를 쓰고 뭐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식품이라든지 농업 관련. 그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 세계 펀더멘탈과 관련된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술 표준을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 표준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세계 표준이 되는 기술인지 아닌지는 그 기업의 오랜 R&D의 결실을 보느냐 안 보느냐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근데 최근 여기에서 굉장히 제가 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네.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든가 UN공업개발기구라든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런 다 국제기구예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국제기구에서 그동안 의장국가는 당연히 어디를 가 해왔겠습니까? 미국? 미국이죠. 그런데 네. 미국은 다 의장국가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요. 네. 이걸 다 자주를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네. 이 국가 이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기구의 의장국가를 지금 다 누가 차지했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스테이지의 기술 표준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어허. 그럼 미국은 다음 스테이지에서의 기술 표준이라든가 산업 간의 이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이라는 건 어떤 제도나 법 아래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만드는 건 그럼 미국이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트럼프 개인의 생각인 건지 미국 정부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 표준과 관련된 많은 주도권이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적어도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네. 미국은 그러면 전혀 또 신경을 안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국제기구일 수도 있는데 Five Eyes라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다섯 개의 눈. 뭐예요? 네. 이거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맞아요, 맞아요. 캐나다 이 다섯 개의 국가의 정부기관,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에 해당되는 거죠. 이 국정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나름대로 뭐 그냥 교류협력하는 소사이어티예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혈맹들이라고 맞습니다. 봐야지. 미국의 진짜 얘네들은 진짜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야. 예, 진짜 아, 혈맹들인데요. 그런데 네. 최근 5G 이슈가 있으면서 네.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일본이 우리도 5IG에 가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독일, 프랑스, 일본이? 예.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하면 정보를 마이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제일 중요한 장소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에요. 다 온라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IG가 대부분 정보를 수집하는 많은 경로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옮겨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온라인을 옮겨가면서 이들 국가가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5G 장비를 쓴 국가들은 네. 뭔가 배척하거나 실질적으로 간첩 혐의를 부여해가지고 체포한 경우도 있고요. 폴란드에서는. 네. 그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화해 퇴출 운동에 동참하도록 미국에서 강요를 했고 그들 국가는 거기에 부합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예 그렇다면 우리도 5G의 기술 표준에 또 다른 주도권에 편승하려면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은 5IG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해서 지금 글로 또 우리도 끼워주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기술 표준과 또 다른 생태가 생기고 네. 중국이 또 주도하는 또 다른 생태가 그러네. 생긴다면 네. 우리 밸류체인은 어디에 껴맞춰야 되는 것인가. 우리 중간에 좀 어중쩡하네. 애매하죠. 네. 우리에겐 양쪽 다 중요한 바이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요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민간 시장만 들여다보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경제 메커니즘에서 돌아갔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 정부가 지금 떠안고 있는 숙제가 더 커졌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숙제를 풀기 위해선 점점 더
우리가 시장에 정부가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개입해야 된다. 예, 이런 논조가 많아져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 섹터의 변화를 꼭 아셔야 된다. 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저 박 교수님 자주 모셔야 돼. KDI 출신이시죠. 정부의 목소리라면. 저 KDI가 정부가 발주해서 저 연구하는 데니까. 네네네. 응?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어용 단체는 아니고요. 자, 우리 또 박정희 교수님이 또 바로 다음 또 스케줄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왜? 벌써 끝나서? 20분까지는 또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예, 제 뒤에 일정 있어요. 아니, 곽두기 부장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럼 좀 괜찮습니까? 5분만 더 하세요. 예, 예. 아, 예. 정프로 오늘 너무 신중한데? 아니, 이게 아니라 20분까지 꼭 좀 네, 말씀해 주셔서. 자, 그러면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급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두 개만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나름대로 불황, 이 불황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면 예. 예전 대공황 때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네. 대공황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대공황 이전에는 미국에 군소한 자동차 회사가 한 300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공황이라는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결국 살아남은 회사는 몇 개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공황 이후에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 개 회사를 포함한 나머지 두 개까지 해서 다섯 개 회사로 재편이 돼버린 거예요. 아, 통합 버렸구나. 그렇죠. GM, 포드, 크라이슬러하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들 다섯 개 회사는 이 추운 겨울을 살아남고 나서 말 그대로 반세기 이상의 전성기를 구가했죠. 그렇죠. 자, 1차 오일 쇼크 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1차 오일 쇼크 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전 제품이라고 하면 미국 회사가 가장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유럽하고 네. GE, 제니스, 뭐 네. 유럽에서는 필립스 이런 데였는데 그런데 네.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여기에 또 밸류체인이 싹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네. 바로 일본의 가전 회사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오일 쇼크라는 또 대불황 때는 또 가전 시장의 밸류체인이 싹 바뀐 거죠. 일본 네. 걸로요. 그런데 그러면 아 이렇게 불황이 생기고 나면 밸류체인이 바뀐다는 건 이해했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와 관계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이 불황 때 덕을 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08년도가 반도체 시장에 초과 공급 20%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여 개 회사가 난립되어 있었는데 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20% 초과 공급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회사를 문 닫았죠. 세 개만 남았네. 그리고 세 개 남은 거죠. 어허. 그리고 이 세 개 회사는 향후 20년의 전성기를 또 구가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때도 밸류체인이 바뀔 거고요. 그 밸류체인이 바뀌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군에서 1, 2등 또는 1, 2, 3등 중심으로 싹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군수한 회사들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군 내에서도 밸류체인이 바뀌고 시장의 어떻게 보면 비중이 다 달라질 거고 그 과정에서 국가 간의 주도권을 갖는 산업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들은 이 과정에서 네. 우리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산업군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때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비열한 짓도 지금 서슴치 않을 생각이에요. 네. 먹는 거가 장난치거나 국채 그냥 우리 안 줘 뭐 이런 데든가 이런 짓들까지도 서슴치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0% 생산을 하고 있는 깻잎 같은 것도 있습니다. 100%야? 우리나라 100%예요. 딴 나라 안 먹어. 깻잎을 안 따서 그렇지 거기 깻잎 널렸어 이 사람. 아 그래요? 깨를 생산하는데 새싸미. 어? 깻잎 안 먹는다던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정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만간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 예, 느낌이. 조만간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 손경제 때문에 유명하신데 예. 얼굴은 몰랐는데 여기 얼굴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님 얼굴 알린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